해주시겠지? 여러분 하우디유 두혁신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비야 스페인 여행의 마무리로 세비야 도시를 한번 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rry, it is it okay to move to this table? So I have two tables for six okay, people. Okay, yeah, okay. Thank you. You want to order, right? Or if you prefer there, whatever you want.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breakfast? The popular one? Yeah, the most popular one is. 숙소에서 만났던 프랑스 친구가 있었는데 추천해준 곳에 가서 와봤거든요. 너무 핫플레이스인데 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침 안에 괜찮아. 이제 사람들 다 알아. 뭘 다 알아? 담배 피우고 행복해지래. 아, 난 담배 피우는 사람 세상에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더라. 웃기시네. 리뷰가 엄청 다 요즘 거예요. 야, 너무 영롱하잖아. 자, 이게 에그 베네딕토. 이거는 뭐라고? 토스트. 당분을 열심히 채우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미사 보러 가야 돼요? 네. 토스트와 아보카도와 베이컨과 계란이 섞인 맛이. 베이컨이 되게 질이 좋아 보인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땅콩 버터 토스트에다가 이것저것 얹은 거네. 왜 땅콩 버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라 말라 브런치 카페였고요. 사실 도시 관광은 뭔가 약간 방향성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세비야는 저희의 지난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요? 소피는 좀 관심이 다른 것들을 많이 가있긴 하지만 저희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남미 여행을 시작해서 진짜 남미를 쥐잡듯이 그냥 이렇게 구석구석을 돌았고 중미에 이어 멕시코까지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모든 라틴 아메리카 역사의 시작점 스페인의 세비야가 바로 그 시작점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플라밍고 공연장이래요? 오, 라틴 아메리카의 시작점을 찾아서 가는 여행 될 것 같고요. 여기 로마식 모자이크로 장식된 공간인데요. 오. 자, 진정하고 가벼운 여정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지점은 빨리 햇볕으로 가고 싶어. 너무 추워. 아, 오케이. 버섯건물이에요, 버섯건물. 이거 봐. 어? 엄청 따뜻하지? 그러니까. 소피 이빨에 검은 거 꼈어. 내가 빼줄게. 이해해봐. 어, 빠졌어.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진 않다.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가 뭐가 있나 봐요? 동해문 DP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오, 너무 추워. 춥다. 아니, 이따가 엄청 더워질 거야. 나도 후회할 거야. 조금 슬프다. 동대문 너무 비슷해서. 근데 15유로 나왔는데? 아, 올 인클루드. 올라? 올라. 온리 푸드 미라도? For going up the ticket is 15 euros. 아, 오케이. Thank you. 저거 다 봐야 되는 거야. 막 나이트 LED 쇼도 봐야 되고. 그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밤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아, 어, 3D라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뭐 잘못된 정보를 봤나 봐요. 그거 아니야. 이거 좀 들어볼까? 이런 게 포함된 건가? 아니야.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세비야를 한번 조망하고 공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온 건데 보여지는 이 사진 보이시죠? 세비야는 이런 곳입니다. 이거 뒤에 있는 건물의 지도 보이시나요? 이따 우린 저 강 쪽으로 갈 거예요. 어제까지 여기 엄청 북적북적했잖아요. 맞아요. 토요일이라서 북적북적하구나. 일요일 되면 더 난리 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어제 다들 과음하셨나 봐요. 그러게. 형님도 어제 과음했잖아요. 소피 영상에서 과음했어요. 편집에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어머. 우와, 대박. 다빈치 코드 그런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읽을 줄 알아야 의미가 있지? L, Algebra, Elemental.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이었네. 대박이다. 전차 출발지가 여기네.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어. 가도 되는 거야? 출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 다칠 것 같은데? 아, 우와. 이게 간다고? 그냥 달려버리는구나. 와.
que la pena. Viva contigo alegría. 우와, 여기 길 진짜 예쁘다. 아, 여기가 진짜 햇빛이다. 몸이 녹아야 해. 햇빛 성애자. 오렌지 보여요? 아, 진짜 신기해. 뭐 잠깐, 소피 또 어디에 멈췄어? Van Gogh. Van Going. Van Gone.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The Beers. 또 머리 비 카피바라. The Q. 갖고 싶은 프린트 있어요? 조금 더 이 장소와 관련된 거면 좋았을 텐데. 그렇긴 한데. Lord of Beers. 약간 양조장 이런 데였으면 이거 사잖아. 아깝다. 왜? 절규, 절규. 그 어디? 절규. 어머. 주님이 맥주 좋아하면 이런 거 사가는데. 아, 이거 프렌즈 마크거든요? 아, 그 에너미. 에너미죠. 와, 쏜다. 너무 좋다. 좋다. 저거 갖고 싶다. 진짜. 이거 봐.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굉장히 느낌 있으시다. 아이고. 여기 대성당인가? 네. 성당 한 바퀴를 돌아보자. 시간이 있으니까. 오케이. 와, 여기는 디저트 예쁘게 그래도 잘 만들어 놨네. 갈 데 없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케이크나 먹을까? 푸른샵이다. 아, 그 엿. 스페인 엿. 블랜도? 오케이. ¿Qué es este? Pistacho. 아니. 아, 엄청. 엄청. 쫀득하지 않네. 이것만 먹어도 재밌어. 카카오가 안 들어간 초콜릿 같은 느낌? 군밤 여기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기 군밤을 팔더라고요. 미사 드리고 나오시는 건가? 원래 입장료가 있는데 지금 오늘은 미사가 있어가지고 무료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열리는 건가? 우와. 저쪽에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우와. 교황 같으신 분이 아기가 굉장히 힘겹게 들어올리고 있는 책을 보고 계시는데 뭐야? 성모 마리아, 예수의 고난. 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밑에 이건 관인가? 한쪽은 창 같은 걸 들고 있고 한쪽은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약간 십자가를 가지고 때릴 것 같은 포즈인데. 와, 뭔가 스페인 왕가의 느낌이야.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와, 진짜 화려하다. 에르난도 콜럼버스. 아, 여기가 콜럼버스 관이 있는 곳이에요? 중앙에 있는 거. 아, 남미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있잖아요. 이 사람의 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1시 15분 미사에서 무슨 오르간 연주가 있다고? 지금 올해 마지막이에요. 지금 현재는 11시 반 미사인 것 같아요. 정문 같은 데인가 보다. 오늘은 오픈이 안 된 거구나. 콜럼버스 못 보네? 한번 타? 그러게. 할 것도 없는데 말이나 타. Information. Information. ¿Cuánto que está? 45 por los dos. Es oficial. ¿Cuánto hora? 30 minutos. 30분 갔다 오면 우리 미사 부를 수 있잖아. 아, 그래. 우리 스페인에서 마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요? 고정 카메라 하기엔 좀 힘들구나. 그러네. 뷰가 예쁘지 않네요. 안녕, 대성당. 금방 갔다 올게. 알카사. 아, 알카사르. 무슬림 때 그 궁전이잖아. 말 타는 거 너무 좋다. 의자도 의자도 괜찮은데? 이 높이에서 보는 뷰가 다르네. 그러게. 우와, 달리고 있어. 말똥 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말똥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황금의 탑이다. 여러분, 황금의 탑이에요. 오케이. 이따가 여기 올 거예요. 여기는 해양박물관이 있거든요. 이 강이 대서양까지 빠져요. 세계 일주를 하던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줄 섰네요. 산을 달리는 길을 내가 말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팔라시오 산 테르모. 플라자 데 에스파냐? 파르케 마리아 루이사. 아, 시. 조용히 있으래. 자기 알아서 타고 있다고. 아, 지금 담배 피우고 계세요? 아, 오지라 피워가지고 그런가?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 어우, 똥 냄새. 올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구나. Plaza de España. Plaza España. 플라멩고 공연한다. 그러네. 여기 배 타는 것도 있어요. 우와, 이거 짱이다. 그러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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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방금 화내셨어. 잠깐. 그러니까. 지금 내 길인데 끼어들었다고. 그 전차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가네. 너무 좋다. 좀 아쉬워. 웨딩 촬영한다. 어디? 아이고 예뻐라. 우와. 예수님 머천다이징이에요. 케이크도 팔아요. 어허. 아, 고동 막 만들어놓은 거 봐. 들쩐다. 이게 붓고 있어. 그러네. 우와 안에 빛도 나오는구나. 근데 이걸 세트로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지. 예수님 굿즈 이거 어허. 유니버스잖아. 카톨릭 유니버스. 우와. 사실 무슬림이 그 멀티버스 아니야. 유대교와 무슬림, 기독교, 카톨릭 다 멀티버스, 멀티버스. 종교에도 동방정교에도 멀티버스. 우리 지금 카톨릭 유니버스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와. 동방정교회 쪽도 우리 따로 가고 그 아랍 그쪽도 그, 따로 갈 거죠. 이슬람. 그럼 그럼 그럼. 와 미쳤다.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디테일. 카톨릭 유니버스 굿즈를 보고 계십니다. 우와 그러게. 움직여. 오. 방금 만들어놓은 거 봐. 와 이거 하나 만들면은 한 50만 원 써야 되네. 이거 낱개로 파는 건 좀 반칙 아닌가? 아기를 사이즈별로. 아이고. 이게 전부 다 아기 예수거든요 지금. 아 그러네. 우와 쩐다 진짜 캐릭터들. 예, 얘 그거네. 어, 얘가 지금 8,000원, 9,000원 이런 거 하나 완성하려면은 50만 원 수준이 아닌데 100만 원 들겠는데. 내가 만든다 그냥. 우리 성당 미사. 네 이제 들어가면 돼요. 몸과 마음이 경건해진 거예요. 콜럼버스를 못 보고 온 게 아쉽네요. 배가 엄청 고프진 않지만 그래도 배를 한번 채워야 될 것 같거든요. 먹을 때 찾아보자. 줄 엄청 섰어. 여기 맛집인가 봐. 오. 줄을 바라 바라띠요? 오 평점 엄청 높아요. 리뷰 어? 최근 리뷰들이 한국인 리뷰들이 안 좋은데? 무슨 말이야? 잠깐만. 소꼬리찜과 돼지볼살이 유명한가 봐요. 백인에겐 친절했는데 동양인한테는 불친절함?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 같네?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기재하신 사연은 현실과 무관합니다. 다 백인들밖에 없긴 하다. 동양인은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알레 12 24 아 도스 넘브레 후양천 어후 볼리앙 주왕 말해 주양천 주왕 시 주왕땅 오케이 주왕 라보르타 주왕땅 도스 노? 시 도스 오케이 okay. No, no, no. 24 no, no, no importa estar fuera. 세달 전에는 음식 맛있었고 가격 착하고 여러 가지 음식 맛볼 수 있고 준비지 않아서 서빙도 빠르게 받고 리뷰에 인종차별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 한국인 댓글이 팁 달라고 했으면 턱을 날려버렸을 거라는 한국인의 리뷰가 있거든요. 소꼬리찜이 유명한 곳이네. 한국인들 다 시키는 거 시키고 싶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Nacieron todas las flores. Señora, ¿cuántas personas? 6 carritos de niños. Muy bien, Paco, tienes que esperar un poquito, ¿vale? Sí, sí, esperamos la cola. ¿Chupado? Yeah. Ok. Esto, esto. ¡Wow! ¡Muy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 De beber crema. Gracias. Sangria. Sangria. De beber crema. Ah, beber. Sangria. No. No, la una y la dos están abiertas. ¿Qué año es esto? ¿A Sunsa va a ir con una? ¿Có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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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comer que les pongo uno? Ahora, de vino, 28, queso de cuarto. Y 3 tapas. ¿De luz? ¿Atún? Sí. Y 31 tapas. Todo tapas. Ok. Vale, bacalao, atún y queso de cuarto. ¿Ok? Gracias. Después de un poco de arte. 뭔가 컨셉으로 만들어진 곳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춤추는 것 같고 이런 거 불안하게 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인종차별로 생각하면 차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있을 것 같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고 나쁘지 않은 곳인 것 같아서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로? 그러게 좀 애매한데 진짜 이거야? Salud. Llega atún y güey. Viene. Otra. Gracias.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해. 뚝뚝 들어가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해준 어차피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의도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착심하고 분명히 우리 가게에서 몰아내자 이거는. 그냥 짭조름한 국물에 있는 그냥 참치 대고 그렇게? 겉에 있는 건 마늘 소스. 고기를 스매시했네? 네, 생선이 없어요. 매콤 짭조름한 참치찌개인데 엄마가 뭐 싫어한다고 케첩을 넣었어요. 얘는 그냥 고로케 느낌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올려 먹는 걸 거야. 익숙한 그 녀석이야. 고린내 가득한 치즈. 이만큼 딱 좋은 것 같아요. 짜파 버전과 플레이트 버전이 있는데 플레이트 버전으로 하면은 여러 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것 같고 짜파로 하면 간식처럼 이렇게 툭툭 먹을 수 있게 이 시스템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쪽에 보니까 인당 플레이트 하나씩. 아. 정확히 저희 20 나오는 줄 알았는데 21 나왔어. 아까 여기서 먹은 빵하고 과자가 포함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이게 투우장이네. 저기 뒤에가 투우장인 것 같아요. 이거라고 했다. 그 친절한 집이 아니라 엄청 바쁜 집이었던 걸로. 여기 안에가 투우장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커피에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그분의 자리를 잡고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깔고 앉을 걸 안 가져왔다? 와 사람들 저렇게 앉아있는 거 봐. 우리의 자리는 이곳으로 결정됐습니다. 물고기가 보인다고? 저기 오리도 있다. 우리야 먹을 거 없어. 너는 이래서 야생성을 잃는 거야 너네가. 다른 녀석과 만나는 건가? 너무 많았는데. 아 기다려 좀 기다려봐. 나한테 왜 그래? 어머 둘이 좋아했잖아. 스쳐 지나가네. 이루어질 수 없는 인형. 그래 네가 수차가. 네가 소피구나. 여기 저희가 두옥신이고. 두옥신 있니? 네. 모공이다 뭐예요? 고마워요. 빅토리아 500? 네.
여러분 저희 황금의 탑, 황금의 탑 마젤란과 콜럼부스인가? 일단 이 사람은 마젤란 맞나? 어. 스페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영어 다음으로. 그런 스페인 제국을 만들어낸 거는 세계 정복 덕분이거든요. 콜럼버스의 첫 번째 세계여행이 있었고 두 번째 마젤란의 세계여행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써있대요. 마젤란이 여기서 나왔대요. 저희가 남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는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왔고요. 일단 해양박물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보니토 티켓 pueden pasar al barco. 아, 오케이. 이 토레 de oro. No, es un museo diferente. Diferente. Es otro diferente. Si podemos volver, por favor. Gracias. 우리가 방금 이식 결제한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랑 배랑 보는 거예요. 아, 저희의 남미 이야기의 종착점을 찍기 위해서 드디어 멀궁 온 바다를 건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나 스페인 놀러 온다길래. 내가 딱히 그런 계획으로 온 건 아닌데 스페인 마지막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건물에 잘 집어넣어놨다. 이사벨이 처음 콜럼버스한테 여행하라고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네. 마젤란이 세비야를 1519년 8월 10날에 5개의 배를 이끌고 세비야를 떠났대요. 어허. 남미 여행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마젤란 이야기를 말씀표를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가 세비야 대성당인 것 같고 여기 어디에 되게 큰 궁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쪽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저기 소피. 집에 갈래? 집에 갈래? 피곤해? 응. 자, 여기는 다시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고요. 어제 이 일정을 넣기에는 하루가 너무 빠듯해질 것 같기도 했고 실제로 소피는 예전에 알함브라 궁전? 무어인 양식의 궁전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에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굳이 챙겨서 올려가면 올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마지막 날 아침 이따 기차를 타러 가야 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것도 있어서 그냥 저 혼자 보고 오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 곳은 알카사르예요. 어제 그 카톨릭 유니버스 티켓 오피스 정식 입장 시간은 9시 반부터인데 지금 8시 반에 나왔어요. 잠깐만. It's the exit. Exit. 아, 오케이. Entrance outside square. Okay. Left. Lion Gate. Lion Gate 여긴 것 같다. 추러스 con chocolate. Chocolate, churros. Buen provecho, ¿eh? Muchas gracias. Más con gora, anega. Chuc, chuc, yo. Chinan, Nammi, Oenka, Jibudungol, Puamese, te. 우리는 대항해 시대를 여행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페인이 이곳 이베리아 반도의 왕국을 통합을 하고 15세기 이후 스페인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키웠던 그 대항해 시대 이곳 알카사르는 사실 15, 16세기 본격적으로 스페인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곳 이베리아 반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과거 이곳 유럽 대륙에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있었는데 카톨릭이 자리를 하면서 카톨릭의 땅이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8세기쯤 됐을 때 중동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 이곳 이베리아 반도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옵니다. 무어인이라고 불렸었는데요. 그들이 이곳 이베리아 반도를 800년 정도를 지배를 했었대요. 알함브라 궁전 그리고 이곳 알카사르는 바로 그 무어인들의 흔적입니다. 8세기 정도부터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카톨릭 유니버스 있잖아요. 유대교 유니버스가 멀티버스로 갈라지면서 카톨릭 유니버스가 만들어졌고 8세기는 또다시 멀티버스로 갈라지면서 무슬림 유니버스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기존의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힘과 대적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곳까지 치고 들어왔던 거였고요. 스페인 제국 이전에 이곳을 지배했던 무어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흔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9시 반.
문이 열렸습니다. 줄 엄청 길어요. 오디오 가이드들을 판매하는데 저는 빠르게 지구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스테드 에스타키?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입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저 위에는 약간 티벳 지붕처럼 생겼는데. 무원인들이 떠나면서 스페인한테 이 알카살 궁전은 어떻게든 너희들이 사용을 해달라고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만큼 뭔가 정성 들여 지었던 궁전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뭔가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2층이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다 까먹었어요. 아, 어퍼 팰리스로 가는 길이구나. 오케이.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지네요. 저희 뒤에 있는 정원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건데. 오, 뭐 찾아냈다. 오케이. 11시 체크아웃이라 돌아가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우와! 저 힌두교 아니야? 한 20, 30분 안에 여기 마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와, 똥밭이. 저희가 아까 우리가 있었던 궁전인 것 같고요. Excuse me, can you take a picture for me? Ah, okay. Like, I don't know, probably this way and this way. Ah, yeah. You know what I mean? Like, ah, okay. 옷은 약간 인도 의상이신 것 같은데. Like a whole thing. One, two, three. I forgot the view itself. Ah, yeah. I don't know. I just forgot the view. Forgot the view? Yeah. Were you able to see this? This part. You were able to, this part? That, can I see the picture? You can see. Can you take straight like this? Yeah, the same position. Thank you, buddy. Yeah. Welcome. 자기 세계가 확실하시네요. 뭐 저기 어떻게 가신 거지? 이런 통로도 있었다고? 우와. 우와. 우와, 무슨 조명 쳐놓은 것 같아요. 빛 되게 예쁘다. 타지마할에서 봤던 풍경인데. 와, 빛 예쁘게 들어오는구나. 와, 여기 정원. 근데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오케이.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디테일한 거 봐. 막아? 오, 막았어요, 제가. 이런 연주를 틀어놓는다고? 여기 앉아서 방문하는가 봐요, 저 음악을. 야! 저기는 또 이상한 화초들이 있어요. 여긴 뭐 군대 도열하는 곳인가? 또 찍어달라고 하기 전에 어서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 내부로 들어가는 건데 책받침으로 이렇게 비볐어, 비볐어. 스페인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빡세게 다듬어 놓은. 우와. 우와, 메이즈다. 메이즈로 놔. 메이즈로 놔. 우와.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뭔가 망한 거 같아. 왜 길이 있겠지? 우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오케이. 뭔가 말렸어요. 우와, 대박이다. 여기 여러 명이 사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와, 중간 개구멍. 오케이. 여기는 못 가고. 좀 망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망한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여기 미로의 진심이에요. 미로인 척 하는 곳이 아니라 진심이야.
와, 이건 아니지. 아, 여기로 가면 반대쪽 정원인 것 같아요. 반대쪽 정원의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얘기라. 막혔어요. 아씨. 내가 볼 때 이거는 무슬림이 만들지 않았어. 이건 스페인이 만들었어. 무슬림들이 이러고 노래들이 아니에요. 아씨. 아, 진짜. 장난해? 오늘 할 운동 여기서 다 하네. 미쳤다. 아까 그긴 것 같은데, 지금. 아, 미쳤다. 오케이. 가능해. 탈출. 새로운 공간이에요. 저기 성벽이 있고, 진짜 알카사르 바깥인 것 같아요. 와, 저기 위에 올라가면 여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구나.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가 처음 정원, 미로, 저쪽 벽. 어머, 물 더러운 거 봐. 와, 여기 정원에서 뭐 먹는 거 괜찮다. 가볍게 브런치를 먹는 스케줄을 잡는 것도 괜찮겠어요. 역시 31분, 1시간 놀았어요.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유럽 여행에서 유럽 문명의 역사, 한 로마에서 중세 정도까지밖에 못 갔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유럽은 남미를 갔다가 이곳 스페인에 오게 되면서 스페인 제국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여행을 이어가게 될 텐데 아마도 그 여행은 이 무어인의 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 안에서는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무슬림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불렀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알 안달루스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났을 때 이곳의 이름이 안달루시아가 됐고요. 다음 여행은 아마도 아직 확정하진 못하겠지만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 이곳까지 침투했던 무슬림들, 그리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페르시아, 아니면 그 이전 바빌론, 아니면 그 이전 아틀란티스까지, 그리고 그들을 때려부셨던 몽골족, 아예 멀티버스를 넘어 그냥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 실크로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우 문명으로 시작해서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까지로 이어지는 그 유라시아 문명의 길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후벼 파야 되지 않을까. 무어인이라 불렸던 이 무슬림들의 흔적 안에서 거대했던 태평양 이야기, 그리고 남미 이야기, 아메리카 이야기 보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바이. 거창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맛인지는 알려드리려고요. 오케이. 저 와인 받으시오. 그 할아버지들이랑 쭉쭉쭉쭉쭉쭉 아니 와인이 들어간다. 띡. 쭉쭉쭉쭉쭉쭉 아니라고. 꾸네 2020년 사입니다. 짠. 참맛이 썩 좋진 않은데 얘는 뒤로 갈수록 괜찮네. 약간 수돗물 느낌도 있어요. 물처럼 마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이게 16,000원짜리거든? 와,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 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난 가벼워서 좋은데. 와인 술술 들어간다.
이거 봐, 나 이러니까 못 사겠는 거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게 7유로야. 스페인에서 스페인으로 온라인 구매? 아, 그런 건 지금 고려할 필요도 없어. 나 까르푸에서 샀어. 까르푸에서 이게 있었어? 6점 메뉴로였어. 이게? 어. 얘 6점 메뉴로였어. 까르푸에서 그냥 4개나 가져가야겠다. 얘로 결정했네. 아, 뭐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아니, 얼굴이 이렇게 빨간데? 지금 우리가 어디 지금 식당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하몽을 맛있게 먹으려면 와인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식당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와인, why not?